정상적인 옷이 없어가지고 이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흰 티가 하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오늘 헤어스타일리쉬님이 앞머리 장하더라 기술이 선보일 것입니다. 당하실 테라고요. 어 이것은 디스 이즈 메디 헤어? 이거 제가 광고 두 번 했거든요. 홈쇼핑 나가서 팔고. 예. 아 근데 이거 맨날 쓰세요? 어, 머리카락이 지금 한 5개월째 그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머리를 일단 일부러 하고. 네. 그리고 철권. 철권도 좀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이스틱 가져왔습니다. 아 조이스틱 갖고 왔어요? 네. 야. 야 조이스틱까지. 아, 네, 야. 가져왔습니다. 단이. 아 저 아주 낮아요. 빨강단 정도. 아 더 낮아요. 아 더 낮아요? 주황단이에요. 아 주황이요? 아 나도 주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저 의자단이요. 아 의자단 정도로 보셨어요? 근데 실력은 의자단급이래요. 그죠? 여러분들 의자단 정도 되는 실력은 맞죠? 딜케요? 솔직히 저 딜케를 잘 모르고 그냥 막 패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머리를 바로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좀 준비했다가 좀 할까요? 준비했다 하면 좋은데 견적만 일단 궁금해서. 아 견적만 내가 오케이. 그 반응이 되나? 가지고 온다. 네, 아 어느 정도 되나 반응이. 가지고 온다. 네, 아. 빗질만 하면 됩니다. 아 빗질만 하면 이제 보이나요? 저 어디 한번 머리 한번 내려볼까 제가? 저,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옳지 여기구나. 어 여기 어 답 나왔습니다. 어 답이다 벌써 나왔어요? 네 일단 두피가 딱딱합니다. 아 두피가 딱딱해요? 네, 아 그런 그, 것도 보는구나. 두피가 딱딱하면은 네 그 이제 죽은 거예요. 아 죽은 거예요? 한번 내려볼게요. 어머나 특이점이 하나 있네요. 어 특이점이요? 네 한번 숙여보세요. 자 여러분들 가마가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 남들은 가마가 원래 여기에 있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머리가 요렇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데 가마가 너무 커서 앞쪽에 있다 보니까 네. 원래 얘가 앞으로 가서 머리가 죽는 건데 뒤로 가서 그나마 떠보이는. 아 가마가 커서 살았다. 착시컷. 아 착시컷. 착시컷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고레나루 뿌리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붙여볼게요. 네. 네 없어요 그냥. 예 네, 없어요. 곱슬기가 있는데 자 머리를 들춰볼게요. 네. 아래부터 올라갈수록 머리가 많아질 겁니다. 반대로 내려올수록 머리가 엄청 많이 하얄 건데 네.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 이제 위에 있는 머리 덮어가지고 숱이 많아 보이게끔 만든 거니까 예.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 머리의 명도를 맞추자. 명도를 맞추자. 네. 앞에가 옆쪽보다는 하얗게 뜨니까 여기를 쳐내주면은 네. 옆에랑 앞에랑 밸런스가 맞게 떨어집니다. 밝기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가 부한 머리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거나 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많이 좋아지겠죠. 어 많이 좋아져요? 네. 진짜 제일 멋있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네. 여기가 모량이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오. 아래쪽 여기를 쳐내버리면 오늘 두상이 아주 예쁘게 오, 아래쪽을 쳐내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 끝! 와. 준비되셨으면은 준비됐습니다. 자. 자. 와, 형. 평소 입는 옷보다 미용실 가운이 더 예쁜 것 같다. 자연스럽게 파는 게 좋을까요? 깔끔하게 빼는 게 좋을까요? 자연스러운 게 낫지 않을까요? 본인이 취향껏 말씀하시면은 네. 모든 것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자연스럽게 4.5mm 긁어 주자. 지금 서서히 무게감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천재. 자, 지금 어느 정도 좀 수정이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과 왼쪽 차이 보시면은 되실 거예요. 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옆쪽은 벌써 다 끝났고 네. 이제 옆에 볼게요. 네. 아, 남자들 이제 뒷머리 자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젤리님은 모발 자체가 가늘기 때문에 남들보다 9배 이상 길게 커트해야 됩니다. 9배 이상 길게 커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만큼 큰 잭을 껴서 밀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가 나와요. 쓸데없는 머리 저리 날아가라. 이 악의 무리들이 우리 인간젤리님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렇게 큰 걸 꼈는데 이제야 옆에랑 뒤에랑 길이가 맞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밸런스. 그리고 높이 조절. 자 우리 젤리님이 정말 뒤에서 봤을 때 너무 잘생기게 느낌을 보내줄 수 있는데 이 라인 끝선이 너무나 뚱뚱하게 잡혀있어요. 가장 궁금했던 게 예. 그 이제 머리 요청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가장? 어려웠던 요청은 뭐였나요? 오히려 알아서 해주세요가 진짜 힘들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역학생활 하셔서 힘들어요. 그렇죠. 이쪽 한번 돌아보실게요. 네.
아니 출장 풀코스 너무 부럽다. 이 머리 스타일 보고 운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자신감이 점점 이제 생긴달까. 제가 하나 자극시켜 드릴까요? 네. 야 운동을 하고 이제 운동합시다. 네 운동도 네, 좀 운동하고요 건강하게 네. 방송합시다 이제. 네 이제 네. 그 남자분들 헤어라인 꿀팁, 꿀팁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빗질을 하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잘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세로로 빗질하시면 채워집니다. 세로로 빗질이요? 네. 가로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채워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메꿔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디자인은 나오는데 네. 더 멋있어질 수 있어요. 오. 내가 아까 좀 미쳤나? 왜 자꾸 2PM에 그분이 보이지? 아, 진짜 미쳤나? 아, 그건 아, 왜 그러지? 그분들 팬이 있다면 상당히 화낼 만한. 아, 저 미친 생각이 나. 제가 미친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들. 당신은 한층 더 멋있을 수 있게 돼. 아, 스타일링도 아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인간 시절의 진리. 자, 이게 약간 자연스러운 크로커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크로커시구나. 살짝 젖은 머리 나오죠? 네. 연예인들이 하는 머리, 허브 찍을 때. 오. 진짜 자연스럽게 뺀 거예요. 야, 이런 느낌으로 네. 마무리 짓고요. 스프레이 살짝 뿌렸다가 네네. 옷 일단 가져와 주시겠어요? 아, 옷이요? 네. 정상적인 옷이 없어가지고 이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핀티가 하나밖에 없어. 그 해골 있잖아요. 네. 네. 해골 약간 문구 같은 거는. 아 예. 네. 뭐 소품 같은 거죠. 이게 앞으로 가면은 바보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가서 어깨가 넓어 보이잖아요. 펼쳤으니까. 네. 이렇게서. 진순바 네. 너무 귀여워. 오케이. 아~,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괜찮나요?